21분 선제골 더 넣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중거리 슛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 수비가 많이 상대 진영으로 쳐져 있을 때 기성용 선수의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이 선취골을 득점했습니다. 여기에 기성... 앞쪽에 전진 패스. 지동원 등지고 있는 플레이. 측면에 갑니다. 홍철. 그리고 왼발로 김신욱 겨냐. 키가 큰 김신욱 머리로 떨고 놓고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지동원! 내일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지동원.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정확성 있는 패스 후에 김신욱 선수의 머리를 이용한 어시스트 공격이 나왔고요. 뒤쪽에 흐른 공을 지동원이 오른발로 깔끔히 마무리. 오늘 경기 다시 출발하는 대한민국. 어찌 보면 단순한 공격 패턴이 만들어낸 골이고요. 네. 김수 선수의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공격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이 터지니까 지난 시리아전도 김신욱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역의 세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압박이 들어간다면 카타르 수비 라인이 실수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타바타가 공을 뺏깁니다. 석현준 헛골입니다. 지동원 열렸고 왼발로 가마차기. 이번에는 위력이 살짝 떨어졌던 지동원의 왼발 슈팅.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 공 잡고 찔러줍니다. 홍철이 들어와 있고 홍철 박스 안쪽 반대 방향. 클릭! 땄습니다. 석현준의 헤더. 마지막에 석현준 선수의 헤딩이 좀 아쉽네요. 홍철이 석현준을 겨냥하고 기성용이었습니다. 기성용은 그렇죠. 아,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왼쪽 손에 맞았거든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 지금 기성용 선수의 헤딩이 또 골대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느린 그림. 지금 기성용 선수의 헤딩이 또 골대로 들어가고 있는 단순한 공격이라도 필요한 데 손흥민! 손흥민! 오늘 경기는 3대2! 이제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저게 슈퍼스타의 모습이에요. 네. 기성용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네. 지금 현재 손흥민의 골 감각은 기가 막히거든요. 바로 논스톱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슈팅을 연결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선수 같았으면 잡고 슈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가 나오면 타이밍 자체를 준비